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는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가? 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쉽게 대답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점이 변화가 오느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자아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무엇이 변화가 오는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삶을,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표냐?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돈을 사용할 때, 시간 사용할 때, 인간관계, 성의 문제와 연관될 때 바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유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자유가 왔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 자유함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한 소망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잠깐 잠깐 살 때 보여진 그런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 내면의 변화는 자기만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이웃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나로 인해서, 나의 변화된 삶을 인해서, 변화된 언어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목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람이 나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다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무의력, 나태, 음란, 그리고 질투, 싸움, 낙심, 좌절, 때로는 성공, 그 다음에 교만 이런 마음들로 내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 삶의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공격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2절, 우리가 읽은 12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싸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싸움이라는 이 단어, 원래 팔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싸운다는 이런 뜻으로 하지 않고 레슬링이라고 하죠. 레슬링. 그러니까 맞붙어서 네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고, 백경전처럼 막 붙어서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 싸움을 말할 때 바로 이 팔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싸우는 거다. 그 싸움인데 그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과 그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걸어오는 싸움이고, 중단하거나 휴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이기면 삽니다. 지면 죽습니다. 이기면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지면 포로로 잡혀서 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나오는 옛 사람의 모습, 지금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 다른 사람처럼 사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바로 전쟁에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들 그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나 같은 거 누가 건드려서 뭐 별거 있겠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나 생각해.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있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능력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때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도록 만들든, 여러분에게 성공하게 하든,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복을 주든, 어떻게 하든 무엇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빗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게 하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서 떨어져 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10절 처음에 끝으로라는 표현이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이 모든 것을 이 바울이 종합합니다. 이 여러분 예배소서에 대한 강의가 계속 종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만큼 크고 그 능력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4장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관계라 그랬어요. 그 인간관계 뭐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관계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인격이나 도덕이나 자기 삶의 개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윤리나 도덕이나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치료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서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들이 공격하는구나, 나만을 추적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 방법으로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이 있다. 두 번째, 그 적의 정체는 뭐냐?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하이마사르 사르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잖아요. 어떤 문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현상 저 너머에서 현상을 주관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보여지진 않지만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현상 저 너머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현상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바로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것. 반대로 무슨 소리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전혀 귀신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로는 광명의 찬사로 가장해서 그로하여금 현혹과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단이나 마귀가 복수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것은 바로 이 사단과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원래 이름은 참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소자. 참소자라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디아블로스의, 디아블로스의 악마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현상 저놈에 관여하는 영적 존재인데 이것이 하는 것은 우리를 알고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우리를 고소하는 이 모든 것 근원 속에 우리가 이것을 이 존재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놓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것으로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나와 내 자신을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어 버려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죠?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나누어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나누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공격 대상과 방법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 같이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도 찾아와서 예수님까지도 미혹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서 2장 11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칭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감 있고 의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마귀의 능력과 지혜와 계계는 대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사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품과 노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갖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미혹해 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놓고 우리의 습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숨어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리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상식과 균형 잡힌 사고와 생각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대결에 대한 분명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끝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기려면 주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의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마귀와 졸개들인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딘 셔먼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승리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워치만리의 예배소서 주제인 앉기, 걷기, 서기의 개념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되냐, 앉기, 걷기, 서기 얘기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앉아야 될 자리가 승리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리에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누구라는 것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자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았습니까? 허물과 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게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과 동시에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받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진심한 목사님은 앉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는다는 의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앉는다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이 완결됐다는 의미가 있다. 앉는다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이 완결되어서 그 아무것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저도 심리학으로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는 형제들 만나면서 또 자매들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어둠에서 물러나요. 또 하나,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자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것이 나이가 확신이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난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통치하는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경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욕망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욕망과 감정과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것, 시팅,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워킹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자, 우리가 이것을 믿었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주셨다면 행함이 우리 삶 속에 거기에 합당하게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자유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흐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의 종이 더 이상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 죄와 어둠과 악한 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4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 환경 속에 주어지는 것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그것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워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세속적인 문제들 앞에 세속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과거 속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을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자유함이 주어져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 맡기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승리하며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되어진 대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새 속에 너무나 편안하게 익숙해진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그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바울은 그러죠. 그 자유함으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내 생각과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자유함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서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스탠딩,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끝으로 얘기한 것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영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보니까 시편 기자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려하는 자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말씀합니다. 자기를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내 마음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감정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내 마음대로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꾸시고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